이거는 뭐예요? 아 이거 나 밤에 작업하거나 영화 볼 때 저기 하려고 사놓은 거야. 아니 먹어도 되는 거야 오빠? 엄청 샀지. 내가 엄청 부분했어. 정신이도 옛날 사람이야. 그래. 아 근데 원래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쫀쫀하게 씹어주면 좋잖아. 그렇지. 옛날 그리고... 거는 우리 옛날 거는 불량식품이고 지금 이거는 이제 곤약으로 만들어서 어 뭐야? 응? I just wanna live. God protect me. 이게 저 친구 어머니가 그러니까 흥얼거리던 멜로디를 하게 된 건데 이게 플로이드 사건이 그다 다음 날 이게 나온 거지. 진짜? Hands on top of your head. Hands on top of your head. I appreciate that. I do. 그 다음 날 나왔다는 거 보니까 예견 듣다기보다 쭉 있어 왔던 일이니까. 그러니까 그렇지. 오늘은 같은 날 사망한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해요. 사건은 편지 한 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. 어느 날 엘모 국회의원에게 편지가 왔어요. 마을에 문제가 생겼으니 와서 조사 좀 해주세요. 근데 이 편지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야. 다른 이름으로 계속 비슷한 내용의 편지가 와. 그래서 그 마을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좌관 등과 떠나요. 그런데 이틀 뒤에 죽어서 돌아. 어? 이 국회의원이 숨지고 몇 시간 뒤에 다녀갔던 그 마을에서 909의 시신이 쏟아져 나와요. 저게 시신이에요? 시체라고 다?